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속속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극우 사상가의 딸이 폭발해서 사망한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될지는 몰랐고 네. 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더 심화될지는 또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어쨌든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강의를 하면서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추가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시장의 어떤 상승력이 조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변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긴장 관계가 또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시장의 상방을 좀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변수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자마자 이제 그 주차 넘어가면서부터 변수들이 등장을 했죠. 최초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또 푸틴의 멘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제 알렉산드라 두기의 딸인 이제 두가나라고 하나요. 그 딸이 차량 의문사에 의해서 이제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틀 뒤인 이 러시아에서는 이 배우를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비란 없다. 이런 어떤 가족까지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강하게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부분들은 사실 미리 좀 예고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앞서서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 기념일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크림반도에 대해서 땅을 우리가 완전히 뺏기 전까지는 전쟁의 끝은 없다. 또 이렇게 맞강수를 사실 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동부나 남부에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땅만 뺏어서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2015년도 당시에 뺏겼었던 크림반도까지도 되찾지 않는다면 이번 전쟁의 끝은 없다. 즉 휴전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상 못 박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국이 며칠 전부터 자국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탈출해라. 조만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첩보가 입수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도망쳐라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한 번 강하게 포격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치 미리 작업이 된 것처럼 짜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뭐 독립기념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6개월 차 부분 이런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서 보통 북한도 뭐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 100일을 맞이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날 강수를 두면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도 이제 종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곧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올라오는 어떤 이런 테러라든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제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만 크림반도 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령부에 대한 테러라든지 그의 주요 기지 시설들이 세 군데 이상이나 최근 근접 기간에 들어서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변수가 수면 위로 내려간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수면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크라만의 문제로 다시 불이 지펴진 거냐 아니면 러시아가 이런 부분들을 유도했느냐 또는 얘기는 꺼내드리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또 미국이 중간선거의 정치적 어떤 작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을 좀 터치하다가 그게 흐지부지 되어가는 분위기니까 우크라이나화발 어떤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또 보여주고 중간선거의 어떤 민주당 하원 승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예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또 한 번 군수업체에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무려 4조 원이라는 또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로 해놓은 것도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타이밍에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첩보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게 작업이던 아니면 진짜 첩보던 제대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자재 가격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어떤 미국 FOMC 금리 변수로도 사실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 내일 모레 정도까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사실상 뭐 그냥 어떤 중요한 기념일에서의 각 국가의 자국의 강조, 강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멘트로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근접 한 2, 3거래일 내에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또 수도라든지 대도시를 대량 폭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반기의 전망은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는 제2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별별 이슈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확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별별 이슈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은 노란톡에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단인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 증시 변화 만드나? 네, 잭슨홀 미팅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볼 부분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 세계적 경제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번 달에는 미국에서도 FOMC 회의가 열리지 않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무엇이고 또 그 영향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왔었고 또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번 달 이번 주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잭슨홀 미팅에서는 뭐 어떤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방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알아보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증시를 이제 많이 좀 투자해보신 분들, 투자를 이제 뭐 몇 년 이상 최소 하신 분들은 잭슨홀 미팅이라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게 있다. 이때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올해 투자를 막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은 투자한 지 진짜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맞는 행사고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잭슨홀 미팅이 뭔지 경제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잭슨홀 미팅은 미국 연방은행 중에 하나인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매년 8월에 주요 나라들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 전문가 여러 분야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을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잭슨홀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경제 심포지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8월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니까 8월에 조금 미국의 휴양지 중에 한 군데에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서로 이렇게 뭐 휴가 겸 쉬엄쉬엄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발표도 하는 뭐 그런 이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8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일, 뭐 내일 날짜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부터 8월 27일, 사흘간 이제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궁금할 수 있겠죠? 만나서 그래서 뭐 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와이오밍주 휴양지에서의 만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휴양지에서 만난다. 뭐 어떤 회의 장소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어떤 회의 시위를 크게 해놓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관광객들도 그냥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 잭슨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중요 장소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군사시설이라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 누구나 휴양을 즐기러 갈 수 있는 휴양지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이런 모임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쉬면서 한 며칠 동안 바쁘잖아요. 이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각 주요 경제 전문가는 하루하루가 바쁘거든요. 특히 올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하면서 서로 이렇게 파티를 한다? 이런 개념.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바를 발언한다. 각 나라별로 이제 다 발언하잖아요. 우리나라 한은 총재도 이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발언을 한다라고 제가 몇 주 전 강의에서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강의를 한다라는 뭐 개념, 강의보다는 발표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좀 보내러 간다. 아, 사흘 동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휴가만은 아니죠. 이제 경제의 주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원래는 이제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제가 앞서서 잭슨 홀 미팅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경제 심포지엄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제가 꼭 어떤 경제의 특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매년 하는 회의는 아니에요. 네. 주제 자체는 직접적으로 매년 미리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 연도에 이제 뭘 할 거냐라고 그 시점에 정해서 시대 상황별로 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요즘에 금리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문제 부분들이 포인트가 돼서 열리는 회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잭슨 홀 미팅이 그럼 왜 중요합니까? 라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핵심 경제인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강대국들, 그러니까 선진국 G, 뭐 7, 10, 뭐 이런 이제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 예. 그러니까 그 은행 거기 있는 은행 중에서 나라 은행의 대표들이 참여한다라는 부분이고 플러스 알파 전 세계의 각 분야별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전 세계적인 앞으로의 증시의 어떤 흐름의 방향성의 축을 잡는다라든지 또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내용들을 조합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 세계 경제 방향성에 큰 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8월에 잭슨 홀 행사 미팅이 열리겠지만 그 전년도 내년 8월, 지금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어떤 1년간의 전 세계 경제 계획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행사일 수밖에 없고 월가를 포함한 전 세계 어떤 그런 금융권 관련 임하는 분들은 이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자, 논의 내용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보통 논의 내용은 어떻게 됐었느냐, 될 것 같으냐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됐었느냐를 알아볼게요. 우선 잭슨 홀 미팅이 처음 시작됐었던 시점은 1978년도예요. 이때 처음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전 세계 주요 은행 총재나 뭐 경제 전문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시절이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의 경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제 밀집도가 조금씩 어느 정도는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들어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986년도까지에 해당하는 약 8년 동안은 무슨 얘기를 다뤘느냐. 아까 경제 심포지엄이라고 했지만 주로 다루는 얘기가 그냥 미국의 농업 문제였어요. 네. 물론 지금처럼 많은 국가들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농업 문제, 농업이 뭐죠? 1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란 얘기지. 한마디로 전 세계가 지금처럼 경기가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겠죠. 굶어 죽는 나라도 많고 개발도상국도 많고 이때 상태에서도 중국은 뭐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G2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룬 거야. 과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점으로 미국이 올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농업이 잘 되고 있느냐, 농사 잘 짓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먹거리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 8년 동안 다루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초점을 돌리기 시작한 거는 1986년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86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황을 따져도 되고 미국 상황을 따져도 되고
유럽 나라들의 상황이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따지면 되겠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망이 활성화되고 거미줄처럼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파생 문제부터 여러 가지 금융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나라만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합을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및 국제 금융망 연결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경제 정책의 금융시장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2년 현재는 어떤 논의 내용이 과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올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지금 인플레가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지금 이제 뭐 CPI나 PPI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최대 물가지수를 찍어줬고요. 10% 수준도 이제 넘어서는 물가지수가 나왔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9.7%가 넘어가는 물가지수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8%대 이상의 물가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내비두면은 터져버릴지 모르는 버블의 버블급의 인플레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2022년 이후 전 세계의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서로 조율을 하겠죠. 우린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 그럼 우리도 이 정도까지 앞으로 올려야 되겠네라든지, 이런 금리라든지, 아니면 나라별 경기적으로 또 어느 정도로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 부분들을 놓을 것이냐부터 환율 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거죠. 금리를 규칙적으로 여러 나라가 같이 올려줘야 환율 피해를 보는 나라가 안 생기게 되는데, 이런 환율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절하는 논의가 이번 잭슨홀 미팅의 핵심 사항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 부분이 왜 있느냐. 아까 전에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뭐 197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오는데, 매년 매년 이 행사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강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대 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내용, 또 각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 중에 하나인 부분이 바로 2005년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05년도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글로벌적으로 대금융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경기 사이클이 보이고 있다. 뭔가 좀 시장에 문제가 많이 껴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총재 이름이 라구람 라잔이라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는데, 글로벌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금융위기 사건이 터지고 연쇄도산으로 전 세계 경기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어떤 중앙은행 총재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벤 버닝키 연준 의장이 2차 양적 완화를 이제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인도 총재가 예측했었던 금융위기가 실제 터지고 나서 2년이 흐른 뒤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어떤 부양책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증시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강한 2차 양적 완화를 언급해주게 되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달러를 푸는 부양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역시나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2022년 현재 이제 곧
열리게 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과도한 인플레가 진행된 2022년 이후 이런 논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딱딱한 내용을 넘어가서 잭슨홀 미팅, 그럼 도대체 잭슨홀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안 궁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잭슨홀 미팅 장소인 그 휴양지의 전경을 몇 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화면이 왜 첫 번째입니까? 이 차량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 무슨 뭐 어떤 로비를 받았다거나 이게 뭐 PPL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아,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잭슨홀이라는 그 지역의 대표 상징물이거든요. 그 지역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약간 큰 사슴, 네, 큰 사슴이 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색이 다 뭐냐면은 그 사슴의 뿔입니다. 네, 뿔을 통해서 다 이걸 엮어가지고 만든 조형물이고 이게 잭슨홀이라는 지역의 이제 상징이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좀 자세히 보이죠? 요렇게가 뿔 하나하나씩이에요. 이런 게 뿔 하나하나씩이고 여기 보면 이제 뿔 통, 큰 통뿔이 있죠. 자, 이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쁘다. 잘 만들었네. 이거 이 조각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그 사슴들 불쌍하다. 엄청 많이 죽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성격지수, 요즘에 네 글자로 하는 뭐 EMP 뭐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재미삼아 얘기 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또 한 번의 감성을 자극하는, 자, 이 뿔이죠? 자, 이 뿔. 보시면 이거 이제 박제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뭐 술록을 갖다가 박제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눈을 확대해 놓은 사진도 있었어요. 너무 눈망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눈망울이 시커먼데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확대를 안 했고 일단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많이 저 조형물 위해서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제도 만들어놨잖아요. 예, 아팠겠죠? 예, 딱 바로 죽은 다음에 썩기 전에 만든 거니까. 이거 말고 이 지역 사람들이 뭐 이제 산악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취미가 있었는지 몰라도 상품으로 파는 데 보면 곰을 갖다가 박제해 놓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거기 있는 뭐 이런 식당가라든지 이런 관련된 간판들이에요. 느낌들이 어때요? 약간은 미국의 서부 시대 느낌이 조금 들지 않나요? 예, 서부 시대 막 이렇게 보면은 권총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쌍권총을 따당 쏘는 그런 거에 인테리어를 좀 바꾼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시골 마을인데 고산지대에 있는 약간의 휴양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 않은데 잘 만든 어떤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룬 영화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시가지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호수입니다.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제 호수가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모래사장은 아니고 흙인 것 같고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산이 굉장히 높고 설빙이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이만큼 고산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굉장히 휴양지로서 좋은 지역이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 파월 의장이 보이죠? 이 뒤에 있었던 게 아까 그 산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닷가 같은 호수가 보이죠? 이렇게 경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자유로운 어떤 미팅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바로 잭슨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면서 회의를 하는 분위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22년 잭슨홀 미팅의 그럼 이제 핵심 사항은 뭐가 있겠느냐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전 세계 나라들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금리 및 경기 정책입니다.
바로 8월 26일 23시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23시에 잭슨홀 미팅 중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었고 금리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즉 전 세계 경제 순장들을 만나고 나서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발언하겠죠. 9월 FOMC 회의 전에 전 세계 경제 수장들을 만나고 나서 미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잭슨홀 미팅 전체 기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시점에 시장 변동성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매파 발언을 할 것이냐, 비둘기파 발언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매파 발언은 뭘까요? 현재 수준의 긴축을 유지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거예요. 즉,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CPI나 PPI가 떨어져서 좀 우리는 긴축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미국 저 전 세계 경제 수장들을 만나 보니까 전 세계가 아직도 인플레 들끓는다고 하더라. 이거 미국이 앞선에 나서서 금리를 더 대폭적인 수치를 올리고 높여가지고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린다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는데 현 수준의 긴축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만약 반언을 해주면 증시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악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반면에 비둘기파 발언을 해서 보니까 인플레가 완화된 것 같다. 8월 달에 내가 이 잭슨홀 미팅 왔는데 그전에 나온 미국의 지표들을 보니 인플레가 완화되는 CPI, PPI 및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역시나 기존에 예측하고 있었던 금리 수준 정도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어떤 금리 상승 강도를 낮추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을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발언을 이제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서 다시 조금 내려왔던 조정 부분들을 강력하게 끌어올 수 있는 수직 상방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그럼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월에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표가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저번 주에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7월 쇼크성에 가까운 CPI 발표한 이후에 대폭적으로 개선된 CPI 발표가 이번 달에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의한다면은 파월 의장은 남은 하반기의 금리 정책을 높이기보다는 좀 낮추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8월 17일에 공개된 7월 의사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긴축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주다가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고점 행보. 7월 공개 의사록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도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빅 스텝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좀 금리 정책과 긴축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시장은 상승력에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그거는 7월에 공개된 7월 의사록입니다. 8월에 공개됐지만 7월 회의 얘기예요. 가장 인플레가 극심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예측으로는 역시나 이런 부담감, 7월 공개 의사록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FOMC의 방향성, 9월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도 예상외 인플레 상승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변수들이 겹쳐져서 발생하면서 인플레가 급속도로 올라왔던 상반기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상반기 초만 해도. 맞죠? 네, 근데 한 거거든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은 예상외 인플레 안정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빅 스텝이나 일반 스텝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런 상황들 앞전 전주 강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금리 정책 방향성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매파 성향보다는 비둘기파 성향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결과적으로 8월까지 쭉 올라가던 증시가 연준 의사로 공개와 함께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니 우크라이나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열리겠지만 그 이후의 시장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가는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주선의 상승력을 안정적으로 타고 가고 있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여기에서 역전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60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120주까지 낙하한 뒤에 60주 저항을 받고 120주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딪힌 게 어디냐? 120주선에 부딪히고 약간 눌러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20주선 지지를 받고 기본 추세선 20주선 저항을 받았던 지수가 20주선을 밀리지 않고 쌍바닥을 안 잡고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20주선은 지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20주 근처로 내려와 있는 나스닥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다시 반등 쪽으로 좀 안정화된 긴축 정책 속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환율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강하게 1,300원에서 1,340원까지 급등한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달러가 저점에서 원달러 환율 기준 강세를 칠 때는 약 225원을 평균으로 200원에서 최대 250원 사이의 상승력을 주면 다운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00원에서 1,2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운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 1,09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수준에서 1,300원 정도 건까지 올라왔다가 역시 200원에서 250원 사이 상승력이 나왔다 다운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100원을 낮아지는 1,090원. 1,090원에서 지금 보시면 1,340원까지 올라왔다면은 실질적으로 250원 정도까지 벌써 환율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약 거의 한 10년 가까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기술적인 달러 강세 저항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도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파생 세력의 포인트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달러의 약세 전환과 함께 강세로 잭슨홀 미팅 이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그냥 이건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승을 예측해 보지만 실제로 9월, 11월, 12월에 어떤 금리 결정이 되는지와 또 CPI가 혹시 올라갈 수 있는지의 변수, 그리고 국내 금리 발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현재 확인이 됐죠? 추가 변수로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가 지금 떠올랐는데 이런 부분이나 또 다른 국제 분쟁 변수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예측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폭격이 곧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진행될 것이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중국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된다거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문제, 그 외에 또 다른 신규 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상승 전망을 좀 가져보지만 시장은 또다시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증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히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자세한 투자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 단기간에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좀 짧고 빠르게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선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갓 이탈할까 말까 하는 수준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사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오늘 반등 전환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당히 간당간당한 구간인데 현재 수급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 기관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흐름이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고 충분한 바닥을 확인한 만큼 월봉순상으로 사실 더 떨어질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홀딩을 좀 유지하면서 혹시 손절가가 잠시 이탈되더라도 추세 대응을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유지하신다면 다시 우리가 바라봤었던 뭐 10% 넘는 수익 부분 또 목표 주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거의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틀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도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자, 역시 시장이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어떻게 지금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추천하고 나서 제가 짚어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예. 강의를 길게 하다 보니까 짚어보는 맞아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표주가 달성이 이제 됐죠. 그게 이미 2주 전에 됐습니다. 근데 야간 무료 방송 일정에서는 제가 체킹을 계속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킹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차트를 바로 보시면 제가 목표주가를 52,500원 정도로 잡아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2주 전에 벌써 달성이 됐고 여러분들이 1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수익을 달성하셨을 걸로 보여요. 추세상의 홀딩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목표 주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더 지켜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보유자 입장에서만 며칠 정도 더 홀딩해서 반등파를 확인해 본 뒤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비덴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비덴트도 일단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후로 지금 4%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반기 보고서를 미제출하면서 예, 그때 좀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데요. 비덴트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야간 무료 방송 참여자분들한테는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역시나 강의 관계상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기본 손절가를 지정했었던 11,000원 구간대가 이탈이 되더라도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고 그 뒤에 이제 보고서 미제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 시장 상승과 가상화폐의 상승 특히 비트코인이 지금 밑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력은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 주가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손실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김용독 대표를 믿고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향후 결과 중기홀딩 정도를 했을 때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파동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리뷰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제이콘텐트리라는 사명이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중앙그룹이거든요. 중앙일보그룹 신문사를 기반으로 했던 이제 그룹인데 그래서 아마 좀 대표적인 관련 자회사 성격으로 콘텐츠리 중앙으로 사명을 변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콘텐츠리 중앙은 영화관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코로나 어떤 수혜를 보지 못했었던 악재를 받았던 분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들어간 시점 그리고 다양한 행사라든지 또는 영화 관객 수에 급증하는 증가 부분들 또 대형 OTT들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디즈니라든지 원래 있던 넷플릭스부터 뭐 애플TV라든지 다양한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OTT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OTT의 어떤 작품 납품을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진율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이 콘텐츠리 중앙의 수익성은 위드 코로나로 확대된 영화관의 어떤 이제 흑자전환 기대치 및 또 미디어 업종 안에서의 다양한 작품 수 증가 그리고 또 JTBC라고 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 재밌는 걸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연기금이 지금 2대주주로 있는 종목인데 연기금이 직접적인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매 강도에서 특히 기관 투자자가 매수 위주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 한 한 달 정도에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수급이 다시 특히 기관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좀 강한 조정이 나온 바닥 확인 이후에 월봉선상으로 주봉선상으로나 강한 바닥 확인 이후에 다지기를 해주고 나서 지금 레벨업 그리고 60주, 20주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횡보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휴식기를 거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 10% 정도 이상 상승 수익 구간에 해당하는 44,500원 그러면서 120일선의 저항이 도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 구간대 정도에 해당하는 3만 200원 선 정도, 2천원 선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부담 없이 여러분들 홀딩하시면서 또 안정적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요즘처럼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살펴보셨는데요. 하단에 지금 가격 라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방송 이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 시장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다란 말만 해드렸는데 그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변수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무방 전용 추천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종목이 아마 상담이 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 해시태그 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이곳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